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량 자원 종자들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수백억 원의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특히 인구 증가와 기후 증가로 지구촌 식량 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세계는 종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종자 전쟁에 뛰어들어 금보다 비싼 골든시드를 찾고 있습니다. 종자의 국산화를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그중 영어조합법인 해연의 황금 넙치는 수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종자 개발 사례로 손꼽힙니다. 횟감의 대명사인 광어. 원래 이름은 넙치이니 어류는 넓적한 생김새가 눈에 띄는 종입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감칠맛에 비린내도 없어 국민 횟감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횟감 중 하나입니다. 소주 안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국내 양식 광어의 60%를 생산하는 본산지인데요. 수온과 환경이 적절해 1980년대 중반 광어 양식을 시작했죠. 80년대 후반에는 양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당시 바나나 수입 자유화 때문에 제주의 바나나 농가들이 대거 광어 양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수산종자 양식업체 해연의 서종표 대표가 수산종자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제주도 광어 양식의 태동기인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물고기를 보는 게 좋았다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형이 하던 양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어 양식을 하다 광어로 바꾸게 된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넙치 양식이 시작될 당시에는 종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일본에서 수정란을 들여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탓에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 것이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일본의 비싼 수정란을 받아 광어를 양식하며 생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광어 수정란 독립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광어들이 자연에서처럼 알을 베고 짝짓기 하도록 유도하려고 먹이와 수온, 빛을 비춰주는 시간 등 온갖 여건을 조절하며 연구에 몰두했지만 광어 인공 수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 늦깎이로 제주대 증식학과에 입학하면서까지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넙치 양식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까지 성장했고 전 세계 양식 넙치 90% 이상을 생산하는 넙치 종주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광어 수정란과 더불어 최고급 횟감이라는 다금바리 양식에도 도전했는데요. 15년이 걸려 2000년대 초반에 다금바리 치어를 길러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폐사하지 않고 횟감 크기로까지 키우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결국 몇 차례 치어를 바다에 풀어넣는 정도에서 다금바리 사업은 접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업체가 다금바리 양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서 대표는 다금바리 아버지란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심한 가격 변동,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이유로 양식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서 대표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황금넙치였습니다. 황금넙치는 짙은 갈색을 띠는 일반 넙치와 크기나 모양은 같지만 몸 색깔이 화려한 황금색을 띠는 채색 돌연변이로 자연 상태에서는 수천만 분의 일 확률로 아주 드물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민들조차 극히 드물게 보는 이 황금 광어의 가격은 시가라는 표현을 매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고가입니다. 황금색이 부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일반 가격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을 지불하며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 황금 넙치의 종자를 개발해 양식에 성공한다면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화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그는 곧바로 황금 넙치 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광어 약 1억 마리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황금 광어는 돌연변이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양식장 수호신으로 생각해 판매를 꺼렸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구한 황금 넙치가 고작 8마리였다고 합니다. 황금 광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수십만 원을 살아야겠다는 이색 수배령을 내리며 어렵게 구한 황금 넙치로 연구 끝에 새끼를 얻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도 병에 걸리거나 새끼가 무사히 크는 단계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고동색의 보통 광어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자 주변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산과학원과 대학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고, 2013년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면서 더욱더 종자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11년이 지난 16년 7월, 드디어 황금덩치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2015년 4월 양식 1세대가 부화했는데, 그중 20%가 황금덩치였습니다. 이들을 이용해 2016년 8월 생산한 2세대에서는 이전보다 20% 이상 높아진 42.5%, 3세대는 62.4%로 점점 높은 비율로 황금너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채색 발현 시점도 단축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미 세대에서 황금 채색이 나타났던 시점이 2에서 3년 차였던 데 반해 1세대는 16개월, 2세대는 11개월, 3세대는 9.5개월로 점점 단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금 채색을 얻는 비율이 높아지고 채색이 발현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황금 넙치의 양식 성공률과 상품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맛 또한 일반 넙치에 비해 육질이 찰지고 식감이 뛰어나답니다. 2017년 초에는 활어 최초로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KPC 인증을 받고 국내외 각종 수산 박람회에서도 상품성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서 수출 물꼬를 튼뒤 지난해까지 총 2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5년 가까운 연구와 노력 끝에 성공한 황금 넙치 채색 개발 및 대량 생산 기술은 회원만이 보유한 세계 유일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유전 조작이 아닌 선발 육종에 의해 황금색을 보존하고 황금 넙치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죠. 현재 해연은 황금 넙치 육종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해 황금색 채색 발현율을 향상하기 위한 황금 넙치의 육종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2020년 8월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가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까지 이룬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광어 수정란과 닭은 마리, 그리고 황금 넙치의 성공에도 끝없이 다음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 도다리와 황금 터보 종자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문어 양식에도 큰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황금 넙치처럼 끈기와 열정으로 현실화시켜 가기를 응원해 봅니다.